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세우고 잃어버린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 정신을 되찾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대한사랑.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그 관모장식이 있습니다. 공주박물관에 가보신 분들, 그 다음에 무령왕릉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. 이쪽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무령왕릉 출토 금꽃 모양 관꾸미개라는 게 나왔어요. 무령왕릉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. 왕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왕비의 것이 있는데 이 그 무령왕의 그 머리 장식입니다. 아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이 유물이 나왔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확인을 해보겠죠. 과연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. 기록을 보면은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보면은 백제의 왕은 그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관을 쓰고 그 관에 금꽃으로 장식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신하들은 저렇게 저 왼쪽에 있는 은으로 만든 금꽃, 아니 은꽃으로 이 관모를 장식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랑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고려 거란 전쟁 아시죠? 그 고려 거란 전쟁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아직 드라마로는 아마 그 장면이 안 나왔을 텐데 강감찬 장군께서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했어요. 대승을 하고선 이제 개선을 해서 딱 올 때 그 고려 황제께서 친히 몸소 나가서 그 환영을 해줍니다. 그러면서 어떤 그 이벤트를 벌여주시냐면 금으로 된 꽃 8가지를 이 머리에 꽂아주십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그 조선시대에는 어사화가 있잖아요.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꼽아주는 그럼으로써 그분의 신분, 그분의 어떤 관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. 근데 본질은 단순하게 그냥 꽃 어떤 데코레이션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 꽃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딱 보면은 금으로 돼서 이제 반짝반짝하고 화려합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불꽃 형태입니다. 불꽃이고 금이고 그리고 꽃이에요. 세 가지 상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꽃인데 또 불타오른다. 그러니까 광명을 상징합니다. 빛을 상징하는 거죠. 그래서 광명 문화의 상징이 이 백제시대 때 관제 양식으로 임금님 그다음에 신하들은 이러한 장식을 머리에 꼽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이 전통은 단순히 그냥 이 백제시대 때 그다음에 고려 때 그런 이벤트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송나라 그 사신이 와서 기록한 거에 보면 그 고려 시대 때 장수들은 금꽃으로 만든 투구 관모를 썼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꽃으로 관모를 장식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전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본질로 들어가면 낭도 문화에서 나왔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저희 부인이 제 아내가 아직도 저를 신랑이라고 불러줘요. 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랑,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남자, 사내 뭐 이런 의미로 랑이라고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구도를 하고 선을 닦고 도를 닦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의 인재 뭐 이런 상징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 자체가 바로 꽃이었던 거죠. 그 꽃이 백제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의 관모 장식으로 투영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유물이 있는데 이 멋진 유물은 그 본품은 공주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고요.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은으로 된 저는 꽃 모양의 장식이 있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영상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 영상의 한 축이 뭐냐면 꽃이에요.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진짜 예쁘게 꾸민다라는 개념 이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이 의미에 대해서는 금동대향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.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만 관모 장식을 했다. 이것이 하나의 문화, 하나의 딱 나라의 정해진 문화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8,500만 대한국인 여러분,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?